입상은 이 수신불은 왜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인데 뭔가 내 마음에 들어있는 부처님을 나타낼 표현이 필요하겠죠. 이해됩니까? 중요한 겁니다. 네? 내가 관심의 본전에 대해서 뭐냐 물어보면 설명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백문이 무려 일견이라고 하죠. 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처음으로 읽어보세요. 시현 법변선의 현자가 이 현자입니다. 시현 본존 처음으로 본존을 나타냈어요. 만다라 시현 본존이라고. 다음에 질문합니다. 개목초가 문제예요. 저 뭐야 만다라가 문제예요. 신본조처가 먼저야? 만다라가 먼저야? 왜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나 대승인님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뭐 삶의 체험하잖아. 삶의 체험. 네? 대승인님이 되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개목초 대생이님 자신의 본존, 그 다음에 이것을 나타낸 거예요. 처음. 그게 시현 본존입니다. 이 시현 본존은 모든 것에 뭐가 붙어요? 나무가 붙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준 것에 모든 것에 나무가 붙어 있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봐봐요. 제바달가에 나무가 붙어 있어요? 기장오신에 나무가 붙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대승인님이 인멸할 당시에 네? 머리맡에 걸어둔 만다라요. 그거는 3월달에 쓴 만다라. 18년이 지났지요. 처음 만다라를 적었을 때는 모든 그 만다라 안에 모든 불보살을 포함한 모든 인물들에게 예? 열자 그 자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처음 시연한 만다라를 가지고 총기명의 만다라.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한다는 뜻이야. 네? 생명에 기한다는 기억한다. 처음 만다라는 총기명의 만다라라고 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무를 붙인 데가 있고 뺀 데가 있어. 어디에 나무를 붙였냐 하니까 사성기명이라고 사성에 나무를 붙였어요. 성문, 영가, 보살, 본. 네? 자, 사성, 성문, 영가, 보살, 불에 나무가 붙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다라입니다. 그래서 사성기명의 만다라라고 합니다. 별양원 스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한테 만다라한테 써주셔야죠. 그래 했죠. 스님이 결국은 인멸하시기 전에 만다라를 써서 쓰고 가십니다. 만다라 한번 써봐야 되겠죠.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지난 700여 년 동안 내처럼 여러분들은 만나라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도 누구한테 만나라를 이렇게 쓴다 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필요하니까. 네? 앞으로 매주생을 나오면 만나라를 듣고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연습을 하고 보고 배우고 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이 한 장 있죠? 연필로 적어. 네? 이 한 장을 적으려고 수십 시간 동안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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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쓴 거예요. 보지 않고는 못 써요, 지금도. 제목으로는 적을 수 있는데, 네? 지금도 이 만나라를 그냥 네가 적으라면 하면 못 적어요. 그러하지만, 보고 적으라면 적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적은 만나라 중에 지금 현존하는 게 120여 편이 있어. 1년 정도에 있는 만나라, 뭐, 보여주니, 뭐, 이따 만나라, 나무로 된 만나라, 보여주니, 안 보여주니, 그러라고 있죠. 근데 대승인님이 쓰신 만나라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120여 편이 있어.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사도의 유대에 갔을 때 대승인님이 느낀, 자기 자신이 느낀, 네? 그 관심의 본전이 이러하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고 쓰고 또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줬단 말이에요. 사도에서 적은 시현 본조는 없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가는 몰라요. 근데 인멸도시 대승인님이 돌아가실 때 그렸던 만다라 있지요? 그 만다라는 지금 가마쿠라 요건사라고 하는 가마쿠라에 가면 요건사라 이런 종류 요건 요건지라고 하는 절에 가면 이 만다라가 있어요. 그 이후로 우리들은 일년종의 신자들은 수계를 받고 집에 만다라를 모실 때 이 인멸도시 만다라를 복사를 해서 집에다가 그려 놓지요. 그 만다라가 어디 가면 있다고요? 가마쿠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예전 세월 이 만다라 하나만 가지고 제목을 불렀잖아요. 그것만 보고 제목을 불렀는데 그거를 과연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썼을 때 그 공덕이 어떠하겠습니까? 들에 나오기 힘들지 않? 힘들어. 힘들게 왔으니까, 네? 힘들게 왔으니까 좋은 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힘들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의 업무야. 업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걸리는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왔으니까 뭐라도 하나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